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그밤 7시 4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은 요 가까운 도시에 나가가지고 이발을 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계속 추웠죠. 춥고 또 길이 얼어붙어가지고 빙판길이고. 그래가지고 전혀 그 머리를 이발을 해야 되겠는데도 그래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미루다가 오늘 날씨가 풀리고, 그동안 그 얼었던 길이 다 이제 얼음들이 녹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때다 하고서 나가서 이제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녹화를 하냐면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 했어요. 봅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맞고, 어떤 의미에서는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합니다. 오늘날 그 한국은 말이죠. 좌파와 우파가 두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갈등을 벌입니다. 정치권에서 그렇단 얘기죠. 그 좌파라고 하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파라고 하면 국민의힘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권이 이제 좌파와 우파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 국민들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은 우파고, 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좌파다. 이렇게 오늘날 그 한국 사회는 이 국민들이 양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었잖아요.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서는 이제 그 독립을 했는데, 그 일제치하의 그 얘기를 가지고선도 좌파들이 하는 얘기와 하고 우파들이 하는 얘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여러분 그 친일 인명사전을 출간한 데가 어딥니까? 거기가 그어뭐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그런 측면에서 친일 인명사전을 이제 편찬했는데, 역사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했다고 하죠. 그 친일 인명사전에 보면요, 그 박정희도 친일파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고, 그렇게 아주 한국 사회에 이름 있는 그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 거의 다 친일파로 그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럼 한번 그 역사 문제 연구소라는 것이, 역사 문제 연구소가 아니고, 참 내가 말을 잘못 듣는데요. 친일 뭐 문제 연구 역사 문제 연구소가 맞네요. 역사문 친일 연구 하여튼 역사 문제 연구소로 갑시다. 그 역사 문제 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했는데, 그 역사 문제 연구소라는 곳이 말이죠. 좌파들의 단체입니다. 좌파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좌파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했다. 그런데 그 친일 인명사전을 들춰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전부 다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아마 이승만이도 거기 친일 인명사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요.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 박정희 뭐 그리고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뭐 등등, 이 대한민국의 그 아주 공헌을 한 그런 인물들이 거의 다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 말이죠. 좌파들은 그 북한과 중공을 별로 비방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북한과 중공과는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북한과 중공과는 가깝게 지내려는 반면에 일본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일본을 굉장히 비판하고 일본과는 자꾸 갈등을 벌이려고 그래요. 그것이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도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건국 훈장을 준다고 막 그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건국 훈장을 줬는지 어쨌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공산주의자 김원봉이한테도 훈장을 준다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때는 참말 우리나라가 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가 맞아?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북한과 아주 가까워지고 중공과 아주 가까워지려고 했단 말이죠. 그와 반면에 일본과는 계속 트러블을 일으켰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이. 그게 바로 좌파들의 특징이에요.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좌파들의 특징은 뭐냐? 북한과 중공과는 계속 사이가 좋게 가까워지려고 하고, 일본과는 계속 이 트러블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다고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 때는 계속 일본과 일본 정부 트러블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신문 스크랩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좀 봅시다. 이제 이 신문 스크랩을 저장한 그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가 이제 저장한 파일입니다. 근데 이 글을 이제 이 글을 누가 썼냐면은 이게 그 신문에 올라온 그 기사거든요. 이 글을 누가 썼냐면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 남기종 교수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 기사를 쓴 건데 하여튼 뭐이 기사를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나는 이 기사를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그이 기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뭐냐면은 일본과 한국은 그 배상 문제도 확실히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확실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본과는 계속 앞으로도 그 배상 문제의 과거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들었고 그 대한민국을 굉장히 조선을 굉장히 그 우리 그 조선 민족을 굉장히 그 마음고생, 육체적인 고생으로 내몰았던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배상도 아직도 미흡하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일본은 계속 한국한테 배상을 해야 되고 사과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걸 읽어보면 이 사람이 그 직함이 뭡니까? 서울대 교수잖아요. 이 교수는 여기서 내가 뭐 교수 나부랭이다 이렇게 교수를 그 비하하는 말을 하기가 참 그런데요. 여러분들 교수라는 딱지가 붙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이론이 많습니까? 이 교수들이 이론도 아주 많을 뿐더러 이론이 아주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론이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그 이론을 우리 같은 그 평범한 사람이 교수들이 펼치는 그 이론을 반박하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정교한 이론을
구사하는 거예요. 이 교수라는 딱지가 붙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남기종 교수라는 양반 보십시오. 이 양반의 직함이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그 딱지를 붙인 사람이라 이걸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론이 아주 청교합니다. 참 반박하기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 이론을 가지고 반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거를 읽어보니까 일본은 앞으로도 진짜 성의가 있는 배상을 더 해야 되고 사죄를 확실히 더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됐다. 이런 그 한간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얘기라고 이 교수는 얘기를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 이 서울대학교 교수 얘기를 잠깐 꺼냈지만은 그럼 아까 그 본래 화면으로 되돌아갑시다. 본래 화면으로 되돌아가면은 잠깐만요. 예, 그래서 그 아까 그 처음에 화면으로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말이죠. 불행을 똑같은 불행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불행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똑같은 불행을 겪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거는 우리가 힘을 기르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 구부국 강병을 이루지 못해서 일본한테 나라를 넘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외교권을 박탈했잖아요.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가 거기에 저항할 만한 군사력이라든가 뭐 힘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고종 시대에 고종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통치하려고 그 욕심을 가지고 닫아붙을 때 거기에 우리가 과감하게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할 힘이라든가 국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냉정히 생각해 보면 잘못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완용이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 이완용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문교부 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완용이가 교육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라니까 아니 교육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나라를 팔아넘깁니까? 그 사람한테는 나라를 팔아먹을 권한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흔히 이완용이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이완용이가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집어먹고자 그 욕심을 부리고 외교권을 박탈하려고 닫아붙을 때 그 고종 밑에 그 대신들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이죠. 각 부장관들 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그 욕심에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벌여서라도 일본의 욕심을 꺾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가 저항하지 말자. 순순히 넘기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일본이라는 건요. 상대자가 일본을 상대할 국가가 없었던 겁니다.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청나라와 일본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잖아요. 일본이 청나라를 꺾었던 것입니다. 러일전쟁에서는 또 누가 승리했죠? 일본이 러시아를 꺾은 거예요. 그 후에 중일전쟁에서 또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또 이겼잖아요. 일본이. 여러분들 그 러일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러일전쟁이라는 게 말이죠. 이 우리나라를 두고 우리나라를 가운데다 두고 러시아가 먹느냐, 일본이 먹느냐. 이걸 서로 가지고 서로 그 다툼질을 벌이다가 전쟁을 벌인 게 러일전쟁이에요. 만일 그때 일본이 러시아한테 패해가지고 러시아가 일본한테 승리했다면은 우리는 아마 지금쯤 아마 공산국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일본을 꺾고 승리를 했으면은 러시아가 일본을 꺾고 승리를 해가지고 우리 조선이 러시아 식민지로 들어갔더라면은 그 이후에 러일전쟁 그 이후에 러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국가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자연히 공산국가가 됐다 그 말이죠. 불행이랄까 다행이랄까 하여튼 그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했고 청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했고 지금 내가 목이 많이 그 잠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기가 거북한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목이 많이 잠긴 상태에서 말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 보시오.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도 러시아를 꺾어버려. 청나라와 전쟁을 해서 청나라를 꺾어버려. 그 이후에 중국과 전쟁을 해서 중국도 꺾어버렸다 이거죠. 일본이. 그러면 러일전쟁이 끝난 지 5년 정도 지난 후에 한일합방이 된 겁니다. 러일전쟁이 끝난 지 5년 정도 후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 국가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잡읍시다. 야,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가 일본한테 무릎을 꿇었다? 그걸 우리나라 장관들이 다 그런 그 세계 정세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 큰 러시아도 일본한테 무릎을 꿇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저항을 할 수가 있겠는가? 회의를 한 겁니다. 이 장관들이 모여서 다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저항을 하면은 엄청난 피를 보고 이기질 못하고 엄청난 피를 보고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피를 보지 말고 그냥 넘기자. 넘기되 왕실 조선 왕실이 어디입니까? 고종이 통치하던 게 조선 왕실이잖아요. 고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종과 순종은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을 지냈던 그런 인물들이니까 조선 왕실을 예우해줘야 된다. 나라는 넘기되 그래도 한 국가를 통치했던 왕들이니까 왕들만큼은 이 최상급 예우를 해줘야 된다. 라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순순히 넘긴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하죠. 만약 그때 이완용이라든가 모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신 회의를 할 때 장관급 회의를 할 때 순순히 넘기지 않고 우리가 일본과 한번 맞붙어보겠다. 전쟁을 벌였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조선 땅은 아주 완전히 피로 물들이고 말았던 겁니다. 피로 물들이고 피로 물들이고선도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면 괜찮았겠죠.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피를 흘리고선도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러시아가 일본한테 패하는 걸 보고 러일전쟁이 끝난 5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합병을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딱 국제정세를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일본한테 대들 수 없는 상대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왕실을 예우해줘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그냥 나라를 순순히 넘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그 희생양 삼아가지고 뭐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거는 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완용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에? 교육부 장관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은 건 말이죠. 나라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라를 팔아먹은 거는 이완용이가 아니고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장관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본한테 대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순히 나라를 넘기자. 왕실을 예우해 준다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나라를 순순히 넘기자. 이렇게 장관급들 회의에서 결론이 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왕한테 보고를 하니까 고종왕한테 보고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고종왕이 거기다 황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나라를 넘긴다는 그런 문서에다가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은 게 고종이다고죠. 그러니까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지 이완용이는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그거를 볼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국력을 키워가지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일본한테 당했다는 거, 그 트라우마를 계속 가지고 일본한테 돈 내놔라. 너희들이 아직도 사고한 게 미흡하다. 앞으로 배상금을 더 내놓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앵벌이식으로 나가면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이 얘기는 우리가 부국강병을 하지 못해서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다.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한테 그 고생을 했으니까 계속 배상을 내놓아라. 앞으로 일본한테 계속 돈을 뜯어내는 그런 구실로다가 역사를 팔아서 계속 앞으로 일본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사과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런 역사는 잊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잊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잊지 못하고 계속 앵벌이로 일본한테 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역사를 잊어야 되는 겁니다. 트라우마를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 얘기고 틀릴 수도 있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박정희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시켰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박정희가 어떻게 경제 발전을 시켰겠어요? 개인이나 나라나 똑같은 겁니다. 종잣돈 있어야지. 경제를 발전시키려면은 뭐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데 종잣돈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던 나라인 줄 아십니까? 박정희가 5.16을 일으켜가지고 경제 발전을 시킨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쥐잡기 운동을 벌였어요. 쥐잡기 운동. 에? 쥐를 잡아가지고 그 쥐를 어떻게 해서 뭐 가공을 하는지 내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쥐를 잡아가지고 수출을 한다네. 의화를 벌어온다는 거예요. 의화를. 그것뿐인가요? 가발. 아녀자들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긴 머리를 길게 머리를 기르면 그 아녀자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갖다가 막아가지고 또 외국에다 팔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농촌에 돌아다니면서 그 머리 긴 아녀자들을 상대로 머리를 잘라가던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녀자들이 그 머리를 잘라서 팔면은 그 뭐 큰 양푼 대야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아녀자들 머리를 잘라가고 쥐를 잡고 이래서 어떻게 가난을 탈피해보고자 이렇게 했던 나라요. 오죽 가난했으면 쥐를 잡아서 돈을 벌려고 했고 아녀자들 머리를 잘라서 돈을 벌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동두천이나 의정부에 가면은 양공주라고 해가지고 양색시라고 해가지고 미군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몸을 파는 여성들이 말이죠. 국가에서 은밀하게 몸을 팔도록 장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창가의 섹스산업을 국가가 지원했던 겁니다. 이화를 벌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안할지까지 은밀히 국가가 나서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던 나라입니까? 그런데서 경제발전을 일으킨 게 뭐 때문에 일으킨 것인 줄 아십니까? 일본이 박정희 정권이 그 일본과의 그 한일 그 협정을 맺었잖아요. 한일 외교 협정을 맺으면서 그때 일본한테 배상을 받아냈던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거액을 돈을 배상금으로 줬던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오늘날 경제발전에 종잣돈을 마련해가지고 박정희가 경제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돈을 주질 않았더라면 뭐를 가지고 종잣돈을 삼아서 경제를 발전시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이 일본 천황이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시절에 한국을 그렇게 식민지로 만들었던 거, 침략을 했던 거, 그거는 정말 한스러운 일이다. 통념의 한을 금할 수가 없다. 일본 천황이 나서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그랬으면 그걸로서 끝내야지. 문재인 정권 때 위안부 배상을 하라고 또 나섰잖아요. 아니 국가 차원에서 배상금을 주고 국가 차원에서 이 배상금을 받고 사과를 받았으면 이제 끝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배상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위안부 개인이 나서가지고 일제지하에 위안부 생활을 했던 그 할머니들이 개인적으로 나서가지고 또 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야단을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상을 했으면은 개인은 절대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게 있고요. 일본이 주장하는 말이 맞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상을 했으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배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거짓입니까? 왜 우리가 일본한테 그런 서름을 받았습니까?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침략한 일본 탓도 있겠죠. 그럼 그 탓이라는 건 일본 탓이라는 거는 배상받았지. 그거를 종잣돈으로 산업발전했지. 천황이 일본 천황이 직접 사과를 했지. 그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그 이제는 더 이상 일본한테 자꾸 띠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껴도 있지만 역사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말이죠. 우리 그 시골에 그 어르신들 농사 짓던 어르신들한테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일제 통치를 받을 때 일본이 미국과 나중에 일본이 그 망할 무렵에는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나라의 식량을 많이 수탈해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도 많이 수탈해 가지고 가고 또 뭐 쇠붙이라 쇠붙이는 다 가져갔어요. 문고리까지 뛰갔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그 집에 드나들 때 그 문에 설치하는 문고리가 있잖아요. 문고리까지 뛰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튼 쇠붙이라 쇠붙이는 다 가져갔던 거예요. 무기를 만들려고. 그거를 녹여서 미국과 전쟁을 하는데 무기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집안에 쇠붙이는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문고리까지 뛰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통치가 마지막으로 치달을 때 미국과의 전쟁을 벌일 때는 우리나라를 많이 수탈해 갔어요. 그러나 일본 통치 초기에는 그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일본 통치 시대가 더 살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일본 통치 시대를 직접 경험했던 어르신들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고종 황제 통치할 때보다 일본이 통치할 때가 더 살기가 좋았었다는 겁니다. 그게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 늙은 농부들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그 독립하고 나서는 어디가 잘 살았습니까? 북한이 잘 살았습니까? 남한이 잘 살았습니까?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통치할 때 북한에다가 산업 그 현장을 다 건설했던 겁니다. 일본이. 여러분들 그 흥남 비료 공장 아시죠? 흥남 비료 공장 그다음에 압록강의 수풍 발전소 이걸 다 일본이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북한 땅에다 막대한 산업 시설을 건설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쫓겨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일본이 막대한 그 산업 시설을 건설해 놓은 게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은 일본이 건설한 산업 시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됐다? 이거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긍정을 하는 거예요. 일본 때문에 우리가 미개했던 조선이 일본 때문에 근대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우리나라 북한 땅에 많은 산업시설을 공장 이런 걸 건설했던 겁니다. 그 바람에 독립이 되고 나서 광복 바로 직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집어먹겠다고 6.25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 일본이 북한 땅에다 그만한 그거를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부국강병을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힘이 없어서 당했다.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트라우마 이거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라우마 이제는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잊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계속 배상 달라. 어떻게 배상을 한다면 어떻게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에? 한국을 뭐 매개 살려준다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일본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일본 천황이 사과했으면 되는 거예요. 뭘 자꾸?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애국자 우파라면은 이제는 정말 북한 중공 세력과는 멀리해야 되고 일본과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동맹을 이뤄가지고 미국 한국 일본 삼국 체제 동맹을 일으켜가지고 북한과 중국 세력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뭐 얘기를 안 하겠고요. 지금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죠? 내가 그 목이 많이 잠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볼 때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이발도 싹 하고 깨끗한 얼굴로 나와서 말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승열이 저놈이 장가도 안 갔네. 여기 보니까 뭐 독신 타임즈라고 이렇게 제목에 붙여놨네. 장가를 안 간 총각이다 하니까 괜히 나를 애로 보고 젊은 아가씨를 얻어가지고 애를 낳아서 키워야지. 그래가지고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몰고 가는 세력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내가 지금이 100세 시대라는 걸 실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한 4, 5년만 있으면 내가 70입니다. 70줄에 접어든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내가 요즘에 뭐 결혼을 한 해 만에 헛소문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 70에 무슨 결혼을 합니까? 예? 나이 70에도 결혼을 하나요? 나이 70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이재용이나 정의선이 같이 돈이 많은 사람, 대통령을 지냈다든가 국무총리를 지냈다든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 한마디로 돈이 많던가, 고위직을 지냈다든가 이런 사람은 70살에도 결혼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승열이 내가 돈이 많습니까? 예? 내가 남의 집 원룸살이라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뭐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까?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까? 내가 공장에 나가서 일한 사람이에요. 공장에 나가도요. 공장에 나가서 내가 직책은 없는 사람이에요. 반장이네 과장이네 직책 하나 없습니다. 그냥 공장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뭘 보고 70에 장가를 보내겠다고 그래야 되는지 난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들어본 야 진짜 100세 시대가 도래하긴 도래했구나. 아주 실감해요 내가. 진짜 100세 시대로구나. 아니 70 먹은 사람을 그렇게 장가 보내려고 뭐 장가 간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린다는구만. 에? 그래서 내가 그런 헛소문을 듣고 야 진짜 대한민국이 100세 시대가 도래했구나. 예전에 70이라면요 아예 장가 간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누가 저 사람 장가 간다는 얘기를 아예 꺼내질 않았어요. 70 정도 되면은 아예 더 이상 장가 간다는 얘기를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어요. 누가 여자들도 70 먹은 노인단 한때는 아주 거들떠보지도 않아. 근데 아니 요즘에는 70 먹은 노인도 장가를 간다고 야단 지랄이네.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진짜 백제 시대가 됐구나. 아주 실감한다니까 내가. 내가 지금 목이 잠겨서 이렇게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나이와 이게 상관이 있는 겁니다. 평일에는 내가 공장에 나가서 굉장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모처럼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편안히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굉장히 과격하게 일을 하다가 모처럼 돌아오는 일요일은 아주 육체를 놀리지 않게 편안히 쉬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일과 주말에 이렇게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고죠. 그렇게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목이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이 잠기는 게 여름보다는 겨울에. 겨울에는 이 방안이 좀 건조합니다. 그러고 하니까 목이 잠기는 거예요. 이 목이 잠기는 건 아까도 얘기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나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나이 대접 받으려고 이런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대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나는 70을 바라보는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많고 두 번째는 내가 편안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평일날에는 과격하게 일을 했다가 주말에는 몸을 놀리지 않고 편안히 있다 보니까 거의 육체적으로 이 변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목이 잠기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방안이 겨울에는 주로 이 실내가 건조하다. 그래서 내가 이 목이 잠기는 원인이 첫째는 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일에는 굉장히 과격하게 일을 했다가 주말에는 쉬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몸의 그 변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실내가 건조하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내가 목이 잠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이죠. 70 먹은 공장의 일꾼이 장가를 간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니까 뭐 괜히 엄살 부리고 저놈이 돈이 많은데 말이야. 어디다 돈을 숨겨놓고 뭐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 국가에 세금을 내기 싫어서 또 돈이 없다 그런다는구만. 참 여러분들 지금 재산을 숨겨놓을 수가 있나요? 절대 재산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재산이 많은데도 세금을 안 내겠다고 숨기고 돈이 없다 합니까? 재산을 숨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 돈이 많으면 돈이 많다고 하지 왜 돈이 없다고 징징 짭니까?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참 내가 그 백세 시대라는 걸 아주 절감합니다. 절감해. 나이 70 먹은 사람이 무슨 장가를 갑니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이 70에 장가를 가려면은 이재용이 정의선처럼 돈이 많던가, 국무총리를 해먹는다든가, 국회의원을 해먹는다든가, 대통령을 해먹었으면 나이 70에도 장가를 가요. 그러나 내가 돈이 많습니까? 원룸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남의 쇠빵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공장에 나가도 반장 하나 내가 직책이 하나 없어요. 그냥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떤 미치광이 여자가 그런 사람을 좋다고 시집으로 오겠어요. 이게 미친 소리 좀 착장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가만히 보면 다 제정신들이 아니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가 사람을 많이 상대해 봤는데
거의 다 이 정상인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다 반은 다 미친 사람들이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돈 없지. 예? 출세하지 못했지. 그런 사람이 나이 70에 장가를 간다? 이 지나가는 개가 다 웃을 소리야. 지나가는 개가. 그러니까 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놈은 뭐 돈만 하는구만. 아, 저 이승열이 저 새끼는 뭐 돈만 하네. 맨날 유튜브에 나와서 돈 없다 돈 없다 떠들고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가를 가느냐 떠들고 이질하네. 아는 것은 돈뿐이 없구만. 참 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돈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가서 야 제주도가 아름답다. 저 강원도 강릉에 가서 야 강릉 앞바다가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답게 느끼려면은 여행을 떠나서 아름답게 느끼려면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당장 빚쟁이가 들이닥치고 빚쟁이가 집에 들이닥쳐서 뻘건 안유딱지가 와 붙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제주도 가고 강릉에 가보셔. 그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까? 절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 집에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압류딱지가 붙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걸 본들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에? 돈이란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돈만 한다? 그럼 돈을 모르면 인간이야? 그 돈만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한 사람은 그럼 몸이 아플 때 병원에 돈 없이 가봐. 아, 여보쇼. 돈만 가지고 살아? 난 돈이 없어. 돈 없지만 나 좀 치료해줘. 병원에 가서 그래 봐봐. 어떤 이런 거지 바싸개 같은 새끼가 돈 안 가지고 와서 병원에 가서 무료로 치료해달라고 하느냐고 귀싸대기 나오더마저. 돈 없으면 영하 20도 되는 추위에 그냥 내쫓겨 나가는 거야.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원룸에도 다달이 월세를 내니까 안 쫓겨 나가는 거지. 월세를 못 내봐. 당장 주인이 와서 날 이끌어내. 영하 20도 되는 추위에 내쫓아버려. 그러면 어디를 갈 거야? 20도 추위에 얼어 죽을 거야? 밥은 또 어떻게 먹고 살아? 편의점에 가서 김밥 하나 그냥 가지고 나와봐. 당장 도둑놈이라고 경찰서 고발당해. 그런데도 돈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헛소리 작작 좀 하지 마라. 괜히 내가 쓸데없는 그런 흥분에서도 열을 올렸는데 지금이 정말 백세시대입니다. 백세시대야. 이렇게 목이 잠겨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노인을 보고 장가를 가라 했어요. 내가 나이가 70이니까 내일 모레가 이제 70인데 70 먹은 노인이 장가를 간다는구만. 그런 미친놈들이 살아요. 미친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미쳤다니까. 진짜 100세 시대가 와서 그런 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미쳐가는 겁니다. 미쳐가. 그래서 이번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